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라고 5mm를 이용해 체커보더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바닥면부터 시작해 체커보더 무늬를 만들어주면서 끊어진 부분 없이 전체 무늬가 이어질 수 있게 체커보더 무늬로 완성해 주었는데요. 트렌디한 형태와 무늬로 포인트백으로 너무 예쁜 가방이에요.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도 좋고 한길 긴뜨기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완성할 수 있어 초보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사이즈는 가로가 27cm, 세로가 16cm 정도 나왔고요. 가방 폭은 5cm 정도 나왔어요. 가방 사이즈는 만드는 사람의 텐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소프트라고 5mm 블랙과 바닐라 각각 300g씩 준비했고요. 실은 여유있게 남은 편이었어요. 바늘은 6mm 시포코 바늘 사용할게요. 가죽 자석 버클 한 세트와 쪽가위 마커링 돗바늘 그리고 가죽 자석 버클 달 때 필요한 일반 바늘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바닥면부터 만들 거예요. 바닥면은 22코로 한길긴뜨기 총 2단을 떠줄게요. 자, 우선 실 잡고 시작코 만들어 줄 거예요. 실 잡은 상태로 돌려서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끌어와 줄게요. 그대로 꼬리실 당기면서 이렇게 시작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시작코 만들어졌으면 사슬 22코 떠줄게요. 자, 시작코에 바늘 걸린 상태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사슬 1개 완성이 됐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통과,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통과. 이렇게 3개 만들어졌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총 22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사슬 22개 만들어졌으면 22번째 사슬, 지금 마지막 사슬에 마커링으로 잠깐 표시 한번 해줄게요. 알아보기 쉽게 22번째 사슬 마지막 코에 표시 한번 해주고요. 마지막 사슬 손으로 잡은 상태로 사슬 3개를 더 떠주세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하나, 둘, 셋. 지금 떠준 사슬 3코는 한길 긴뜨기의 기둥코이자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떠준 세 번째 사슬에 마커링으로 다시 첫 코 표시해 줄게요. 지금 다른 색깔로 세 번째 사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첫 코 표시해 준 거고요. 지금 잡고 있던, 자, 처음에 표시해 준 22번째 사슬에서 첫 코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옆 코, 왼쪽으로 그 다음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우선 바늘에 실 한번 감아 주시고요. 그 다음 코, 표시해 준 22번째 사슬 말고 왼쪽으로 그 다음 코, 윗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줄게요. 바늘 걸어준 상태로 실 걸어서 끌어와 주세요. 바늘에 실이 이렇게 3개 걸려 있는데 바늘에 다시 실 감아서 2개만 먼저 빼줄게요.
지금 바늘에 실두개 걸려 있는 상태로 이제 실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두 코마다 색을 바꿔줘야 하는데 두 번째 가마 빼줄 때 실색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바닐라 컬러 실 잡아주세요. 자, 꼬리실이 뒤쪽으로 가게 잡아주시고 코와 함께 잡아주시면 돼요. 코랑 지금 뜨고 있던 블랙 실 그리고 바닐라 실 꼬리실까지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바닐라 실 감아서 나머지 바늘에 걸린 두 개의 블랙 실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랙 한 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고 바닐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실색을 바꿔줬으면 바닐라 컬러로 두코한 길긴뜨기를 또 해줄 거예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 걸어줄게요. 세 번째 코에 바늘 걸고 실 걸어서 끌어와 주세요. 바늘에 지금 세 가닥 실이 걸려 있는데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개 먼저 빼주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나머지 두개 빼주세요. 네, 이렇게 꼬리실과 지금 뜨지 않는 블랙실은 코와 함께 잡고 같이 떠주시면 돼요. 코 뒤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 걸어줄게요. 걸어줄 때 위에 이렇게 블랙실과 꼬리실 같이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실 걸어서 다시 끌어와 주세요. 끌어온 상태로 바늘에 실 감아서 두개 먼저 빼주고 두 번째 코에서 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바닐라 실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블랙실 잡아줄게요. 블랙실 잡아주고 바닐라 실 다시 뒤로, 코 뒤로 잡아주세요. 다시 블랙실 감아서 나머지 두개 빼줄게요. 이렇게 실 색깔 바꿔줬고요. 다시 블랙실 감아주시고, 자, 두 코, 한 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 걸어서 바닐라 실은 같이 코와 함께 잡아주시고요.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끌어온 상태로 감아서 두개 빼주고, 다시 감아서 두개 빼주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 넣고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만 먼저 빼주고 블랙 실 내려놓고 바닐라 실 다시 잡아줄게요. 아직 꼬리실과 블랙 실 다시 뒤로 코와 함께 잡아주시고 바닐라 실 걸어서 나머지 두개 먼저 빼주세요. 이렇게 실 색깔 바꿔주면서 두 코씩 한 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시 바닐라 실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자, 꼬리실과 블랙 실 같이 잡아준 상태로 두개 먼저 빼고 다시 두개 빼줄게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바늘 위로 블랙실과 꼬리실 같이 잡아주시고 실 걸어서 끌어오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만 빼주고 자, 바닐라 실 밑으로 내려놓고 블랙실 잡아줄게요. 블랙실 잡은 상태로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빼주세요. 다시 블랙실로 두코 갈게요.
두 번째 코에서 실 바꿔주고 다시 바닐라 색깔로 두 코. 다시 두 번째 코에서 실 색깔 바꿔서 블랙으로 바꿔주시고요. 블랙 컬러 두 코. 꼬리실은 잡히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잡으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꼬리실은 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색깔 바뀌는 색깔만 밑으로 잡고 코와 함께 잡고 떠주시면 돼요. 바닐라 컬러로 바꿔줬는데 바닐라 실, 바늘의 실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블랙 실 같이 잡고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 두개 먼저 빼주고, 실 색깔 바꿔서 나머지 두개 빼주고. 다시 블랙실 감아서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한코 떠주고요. 두 번째 코에서 두개 빼주고 실 색깔 바꿔서 나머지 두개 빼주고. 다시 바닐라 컬러 두 코. 두 번째 코에서 실 색깔 바꿔줄게요. 자, 마지막 두 코는 블랙으로 두코 떠주시면 돼요. 한코 떠주고, 마지막 코,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두개 먼저 빼주고, 그 다음 단 화이트 컬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도 화이트 실로 바꿔줄게요. 바닐라 컬러 잡아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바닥면 한 단을 떠줬어요. 자, 화이트 무늬 다섯 개 나왔고 블랙은 여섯 개 이렇게 나와서 총 11개의 무늬로 나왔어요. 그러면 바닥면 한 단을 더 떠줄 거예요. 자, 바닐라 컬러 실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세코 올려주고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자, 뒤집어 준 상태로 이제 실 색깔 바꿔 가면서 다시 떠줄 거예요. 블랙 실이 온 자리에는 바닐라로 두코 떠주고 바닐라 뜬 자리에는 블랙 실로 두코 떠주고 이렇게 색깔 바꿔 주면서 떠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떠준 부분이 가방의 겉면이고요. 지금 편물을 뒤집어 주면서 지금 보이는 면은 가방의 안쪽 면이에요. 그래서 실을 잡을 때 앞쪽으로 잡고 떠주셔야 돼요. 실이 지금 바닥면, 그러니까 가방의 안쪽 면을 보고 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 두코 자리에 바닐라 두코 오면 되는데 지금 기둥 코이자 첫코한 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코, 블랙에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고 자, 앞쪽으로 블랙 실 같이 잡고
이렇게 블랙실이 앞으로 오게, 지금 잡고 뜨는 실이 앞으로 오고 뒤에 코가 오게 잡은 상태로 바늘에 실 넣어, 자, 바늘을 넣어줬어요. 실,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끌어온 상태로 두 개 먼저 빼주고, 나머지 두 개는 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블랙 실 잡아줄게요. 잡아준 상태로 바늘에 실 감아서 나머지 두 개 빼주세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자, 앞으로 실, 바닐라 실 앞으로 잡아주시고요. 두 코, 블랙으로 두 코 갈게요. 하나, 다시 감아서 두 번째 코. 두 개 먼저 빼주고, 블랙 실 내려놓고, 바닐라 실 다시 잡아주세요. 잡은 상태로 다시 두 개 빼줄게요. 블랙실 앞으로 코와 함께 잡아주시고 바닐라 두 코 떠주세요. 두 번째 빼줄 때 바닐라 실 내려놓고 블랙실 다시 잡아주시고요. 빼줄게요. 실 감아서 바닐라 실 다시 코와 함께 잡고 두 코 떠주세요. 블랙으로 하나, 두 개 먼저 빼주고 블랙 내려놓고 바닐라 잡으면서 두 개 빼주고 다시 실 감고 바닐라로 두 코. 이렇게 두 코씩 색깔 바꿔주면서 또 한 단을 떠줄게요. 실 내려놓고 자, 가방의 안쪽 면을 보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실은 계속 앞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블랙 두 코 남았어요. 바닐라로 바꿔서 두 코 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표시해놓은 자리, 첫 코 표시해놓은 자리 사슬코까지 한 코, 두 코 떠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블랙 실 같이 잡고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감아서 블랙실 먼저 걸어주고 표시해놓은 첫 코 자리에 마커링은 빼줄게요. 첫 코 자리에
두개 먼저 빼고 실 색깔 바꿔줄 거예요. 블랙 실 잡고 나머지 두개 빼줄게요. 자, 사슬 한 개만 올려주고 편물을 돌려줄 거예요. 자, 다시 뒤집어줄게요. 다시 겉면이 보이게 뒤집어졌어요. 자, 이제 바닥면은 다 떠졌고 여기서 이제 가방에 뒷면 22코, 옆면에 4코, 그리고 가방 앞면 22코, 다시 옆면 4코 해서 총 52코를 이어서 이제 쭉 떠줄 거예요. 자, 이제 바닥면 됐고 이제 가방 부분 들어갈게요. 자, 지금 사슬 한 코만 떠주고 편물을 뒤집어 줬어요. 아까와 동일하게 사슬 3코가 첫 코이자 이제 기둥코를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닥면 부분 이렇게 사슬코, 그 기둥코와 그 다음 코 사이에 약간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사이가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데 여기도 기둥코 뜬 부분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바닥면은 이따가 여기에 옆면을 떠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떠줬고요. 지금 사슬 한 코만 올리고 편물 뒤집어 준 상태인데, 여기서 사슬 세 코를 그대로 올려주지 않고 지금 보시면 여기 떠줘야 되는 바닐라 지금 두 코 보이시죠? 여기에 블랙 두 코를 떠줘야 되는데 첫 코, 바닐라 첫 코 떠주는 자리에 바늘을 지금 사슬 한 코 뜨고 뒤집어 준 상태로 첫 코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첫 코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끌어와 주세요. 바늘에 실 두 가닥 걸린 상태로 실 걸어서 그대로 사슬 하나 그대로 모두 빼줬어요. 하나, 그대로 둘, 셋. 첫 코에 바늘 한번 걸어서 사슬 세 코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처럼 이렇게 그 다음 코와 크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편물 뒤집힌 상태예요. 뒤쪽 블랙으로 색깔만 바꾼 상태고요. 여기서 사슬 한 코만 뜨고 편물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주고, 자, 이제 계속 가방의 겉면만 보고 뜰 거기 때문에 실은 계속 뒤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바꿔주는 실은 뒤쪽으로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로 첫 번째 코, 뒤에 바닐라 컬러는 뒤에 같이 잡아줬고요.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늘 넣어줄게요. 코와 지금 밑으로 잡은 실 같이 걸은 상태로 블랙 실 걸어서 끌어올게요. 끌어오면 바늘에 두 가닥 걸리게 되는데 이 상태로 사슬 세 코를 올려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사슬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둥코이자 첫 코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바늘 첫 코에 바늘 걸고 뜨면은 이렇게 기둥코 그냥 올린 것처럼 이렇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슬 걸어서 첫 코에 계속 걸어서 기둥코를 올려줄게요. 첫 코 떠졌으면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 떠줄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바닐라 색깔 있는 데는 블랙으로 떠주고 블랙코 있는 데는 바닐라로 떠주고 색깔이 계속 교차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코는 보기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 바늘 넣고 실 끌어올게요. 끌어온 상태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 먼저 빼주고 블랙 실 내려놓고 바닐라 실 잡아주세요. 블랙 실 뒤로 잡아주고 바닐라로 나머지 두 개 빼주면서 색깔 바꿔주고요. 이제 블랙 코 두 개 있는 자리 바닐라 색으로 두 코 떠줄게요.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두 번째 코 두 개 먼저 빼주고 실 밑으로 내려놓고 실 색깔 바꿔서 두 개 빼주고
이렇게 뒤에 실 계속 잡아주면서 숨을 두고 색깔 교차하면서 뒷면 쭉 떠줄게요. 자, 마지막 바닐라 두코 부분에 블랙으로 두코 떠줄게요. 두 번째 코에서 바닐라 실로 색깔 바꿔줬고요. 이렇게 두 단은 바닥면이고요. 세 번째 단 지금 뜨는 이 부분이 가방 부분이에요. 이제 가방 부분은 뒤집지 않고 계속 이어서 떠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뒷면 지금 숨을 두고 색깔 바꿔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떠줬고요. 옆면 이제 네 코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접히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면이 되고, 지금 이렇게 뒷면에 첫 단을 떠준 거고요. 자, 옆면으로 바로 갈 거예요. 옆면 부분은 색깔이 여기서만 교차가 되지 않거든요. 자, 옆면 부분은 색깔, 바닐라 부분에 바닐라 그냥 바로 올게요. 바닥면에서만 처음에만 이렇게 색깔이 동일하게 들어가요. 자, 블랙실 같이 잡아주고, 보시면 여기 지금 사슬코로 첫코뜬 자리예요. 바닐라실. 그래서 구멍이 조금 크게 나 있는데 이 구멍에 넣고 그냥 한길 긴뜨기 두 코를 그대로 떠줄 거예요. 이렇게 바닐라실 이렇게 두 가닥 다리 보이시죠? 다리 요 사이에 그냥 바늘을 넣고 두코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닐라실 블랙실은 뒤로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요. 잡아준 상태로 바닐라실 실 감아서 이렇게 다리 그냥 구멍에 바로 넣어주세요. 구멍에 넣고 실 끌어와서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그대로 구멍에 넣고 한길긴뜨기 두 번째 코. 두개 먼저 빼주고 그 다음 두개 빼줄 때 색깔 바꿔줄게요. 바닐라 실 내려놓고 블랙 실로 다시 잡아서 나머지 두개 빼주세요. 이렇게 옆면 두코 떠졌고요. 자, 다시 두코더 떠주시면 돼요. 이 블랙 자리, 여기 다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다리 두개 있는데 여기에 그냥 구멍, 여기 다리와 다리 사이 요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그대로 떠줄게요. 다시 블랙실 다시 잡고 바닐라실은 뒤로 같이 잡아주시고요. 블랙실 한번 감아서 여기 사이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두개 먼저 빼주고 나머지 두개 빼고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넣어줄게요. 넣고 실 끌어와서 두개 먼저 빼주고 실 내려놓고 색깔 바꿔서 나머지 두개 빼주세요. 이렇게 옆면 네코 떠졌어요. 이렇게 접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면 떠졌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 보시면 뒷면 뜨고 옆면으로 왔고 이 부분. 가방의 앞쪽 면이 될 거예요. 앞쪽 면 22코를 떠주시면 돼요. 처음 사슬코 뜬 부분이라 여기는 코가 다 블랙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2코, 이렇게 2코씩 코가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코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자리에 그대로 떠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블랙 2코 온 자리에 바닐라 2코를 떠줄 거예요. 바닐라 실 감아서, 여기 끝코, 블랙 끝코에
블랙실과 꼬리실 같이 잡고 떠주시면 돼요. 같이 잡고, 바닐라로 한코 떠주고, 다시 실 감아서 블랙 두 번째 코. 두개 먼저 빼주고, 실 색깔 바꿔서, 나머지 두개 빼줄게요. 이제 블랙으로 두코 뜨면 되는데, 이렇게 바닐라로 이렇게 두코 보이시죠? 같은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실, 꼬리실과 바닐라실은 뒤로 잡아주시고, 블랙실 한번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 자리. 같은 위치에 바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감아서 또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두개 먼저 빼고 실 내려놓고 색깔 바꿔서 나머지 두개 빼줄게요. 그러면 바닐라 컬러로 바꿨으면 바닥면 이렇게 블랙 자리 온 자리에 바닐라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 두 번째 코, 두개 먼저 빼주고 실 내려놓고 실 색깔 바꿔서 두개 빼주고 다시 블랙으로 두코 떠야 되는데, 이렇게 바닐라 두 코, 하나, 둘, 이렇게 자리 온 자리 똑같은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첫코 자리 넣고,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감아서 두 번째 코, 색깔 바꿔서 빼주고. 이렇게 앞쪽 면도 22코 모두 색상 교체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실은 뒤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두코 남았어요. 바닐라로 바꿔서 이제 블랙 자리에 두코 떠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사슬 그 22번째 사슬, 처음 사슬 시작 코 만들고 22번째 사슬에 표시해 놓은 자리예요. 이렇게 코 찾기 어려우신 분들 이거 마커링 보면서 한 코, 두코 떠주시면 되는데요. 뒤에 블랙실 같이 잡아주시고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 두 번째 코 마커링 표시해 놓은 자리 바늘 넣고 실 마커링은 빼줄게요. 이렇게 바닐라로 두코 트면서 앞쪽 면, 가방의 앞쪽 면 22코도 떠줬어요. 이렇게 가방의 뒤쪽 면 22코, 옆면 4코, 그리고 가방의 앞쪽 면 22코 이렇게 떠줬고요. 나머지 4코 옆면, 반대쪽 옆면 4코만 더 떠면 이제 가방의 첫 단이 완성이 돼요. 자, 옆면은 처음만 첫 단에서만 이렇게 교차 색깔이 교차되지 않는데, 요거는 아까와 옆면과 동일해요. 블랙 자리에 블랙 그대로 2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랙 다리 두개 사이 이렇게 큰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넣고 한길긴뜨기 두 코를 그대로 떠줄게요. 자, 바늘라실 뒤로 잡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냥 구멍에 바로 넣고 한길긴뜨기 한코 다시 바늘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한코더 뜰게요. 두개 먼저 빼주고 나머지 두개실 색깔 바꿔서 나머지 두개 빼주세요.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바닐라 부분에도 옆면 두 코를 떠줄 건데 이렇게 두코 사이 이렇게 구멍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사이에 그냥 한길긴뜨기 두코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구멍에 넣고 한길긴뜨기 한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넣고 끌어와서 두개 먼저 빼주고 바늘 실 바꿔서 블랙실로 빼줄게요. 이렇게 옆면 네 코까지 떠서 총 52코를 삥 둘러서 한 바퀴 떠줬어요. 이렇게 바닥면 두단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옆면 마지막 지금 52코까지 다 떴으면 블랙실로 바꾼 상태에서 여기 첫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블랙 두개실 보이는데 여기 두개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끝에 기둥코 올렸던 첫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첫 코자리 바늘 넣고, 자, 블랙실로 빼뜨기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바꿔줬는데, 빼뜨기 할 때는 다시 실 바닐라 컬러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다음 바닐라, 블랙 자리에 바닐라가 오기 때문에, 블랙실을 같이 뒤로 잡아주시고, 바닐라 컬러로 다시 실 바꿔서 빼뜨기 해줄게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사슬 한 개만 뜨고 첫코 자리 다시 바늘 넣어주세요. 바늘 넣고 바닐라실 걸어서 끌어와 주시고 바닐라실 걸린 상태로 실 걸어서 사슬 두개 모두 빼주면서 사슬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둥코를 올려줄게요. 한번 걸어서 기둥코를 올려줬어요. 이제 첫 코가 완성됐고, 두 번째 코, 뒤에 블랙실 같이 잡은 상태로 한길긴뜨기 두 번째 코 떠줄게요. 두개 먼저 빼주고, 바닐라실 밑으로 내려놓고, 실 색깔 바꿔서 두개 빼주고. 이제 계속해서 실 색깔이 교차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바닐라 온 자리에는 블랙 두코 떠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에서 실 색깔 바꿔주는 거. 두개 먼저 빼주고 실 색깔 바꿔서 나머지 두개 빼주고. 블랙 온 자리에는 다시 바닐라 두 코. 이렇게 해서 52코 그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쭉 떠줄 건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52코 그대로 총 7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 바닥면을 제외하고 7단이기 때문에 바닥면
바닥면 두 단 제외하고 지금 한 단 떠줬고 두 번째 단 뜨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일하게 색깔 계속 교차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옆면도 색깔 계속 교차해요. 이제 겹치는 부분 없거든요. 블랙 부분에는 무조건 그 다음엔 바닐라, 바닐라 부분에는 블랙, 다시 바닐라, 블랙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이 교차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까지는 같이 떠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 블랙 왔던 자리에는 바닐라 두 코. 색깔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 전에 바닐라로 뜬 자리에는 블랙으로 두 코 다음 올게요. 두 번째 코 마지막 두 번 빼줄 때 색깔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따라오는 실은 뒤에서 계속 코와 함께 잡고 이렇게 떠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쪽면도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닐라 오는 자리에는 블랙으로 두고 뒤쪽면 이렇게 22코 모두 떠줬고요. 이제 옆쪽 옆면 4코 떠주면 되는데 옆면에서도 이제 색깔 동일하지 않고 이렇게 교차되면서 올 거예요. 바닐라 온 자리에는 이렇게 블랙으로 2코. 블랙 두 코 자리에는 바닐라로 두 코. 자, 옆면도 계속해서 이제 색깔 교차되고요. 옆면 네코 떴으면 이제 앞쪽면 22코.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계속 보면서 뜨는 부분이 가방의 겉면이기 때문에 실은 계속 안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앞쪽면도 22코 두 번째 단 다 떴으면 이제 마지막 옆면 4코 남았어요. 반대쪽 옆면도 이제 색상 교차되면서 블랙
떴던 자리에는 바닐라로 두고 올 거고요. 바닐라 떴던 자리는 블랙으로 두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52번째 콘데, 여기서 빼뜨기 하기 전에 색깔 한번 바꿔주고요. 바닐라 컬러로. 바꿔주고, 바꿔준 상태로 첫코에 빼뜨기 해줄 거예요. 바닐라로 바꿔주고, 첫코 자리에 바늘 넣고, 빼줄 때는 다시 블랙으로 빼주세요. 사슬 하나 떠주시고, 다시 첫코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바늘에 실두 가닥 걸린 상태로 사슬 세코 올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세 번째 코가 첫 코가 되는데, 혹시 첫코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커링 계속 첫코 표시해주면서 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같이 떠봤는데, 이렇게 해서 총 7단을 뜨면 돼요. 지금 2단 떴으니까 5단 더 이렇게 색상 계속 교차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계속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색상 교차하면서 총 7번째 단까지 쭉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자, 지금 저는 5단 뜨고 지금 6번째 단 뜨고 있는데요.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면서 6번째 단, 7번째 단 같이 떠볼게요. 지금 실 뜨고 있는데 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색깔을 바꾸다 보면 실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 꼬이지 않고 뜰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저는 블랙 실은 왼쪽에 두고 바닐라 실은 오른쪽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담아놨어요.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로 실이 지금 오는 방향이 오른쪽, 왼쪽 지금 다른데 지금 실 바꿔줄 때그 방향만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거든요. 뜨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바닐라 뜰 차례인데 블랙 실은 아래에 놓고 우선 바닐라 실을 잡아준 상태로 바닐라 두 코를 뜰게요.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코 떠주시고요. 두 번째 코뜰때 감아서 실 끌어오고 두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두개 빼줄 때실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실을 우선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을 때 오른쪽으로 그냥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블랙 실 먼저 잡아주시고요. 잡은 상태로 그 뒤로 바닐라 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블랙 실 걸어서 빼줄게요. 다시 블랙 실두코 떠볼게요.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다시 두 번째 코뜰때 계속 실은 뒤에서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뜰때실 걸어서 끌어오고
두개 먼저 빼주고 이번에 실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때 지금 블랙 실이 왼쪽에 뒀기 때문에 실 그냥 왼쪽에 그대로 툭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은 상태로 바닐라 실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블랙 실을 코 뒤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실을 먼저 잡아주고 실 그대로 꼬이지 않게 지금 왼쪽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실 뒤에 코 뒤로 잡아주신 다음에 실 색깔 바꿔주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바닐라 실 두, 한길긴뜨기 한 코, 두 번째 코, 따라오는 실 같이 잡아서 떠주면서 두개 먼저 빼주고 실 바꿔줄 때 지금 바닐라 실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데 먼저 툭 내려놓으세요. 오른쪽에 내려놓고 블랙 실을 먼저 잡아줄게요. 잡아준 상태로 바닐라 실 그대로 뒤로 가져가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이 꼬이지 않고 계속 그 위치에 유지하게 되거든요. 다시 블랙실, 한길긴뜨기, 두 코. 두개 빼주고, 자, 블랙실 오른쪽을 그대로 툭 내려놓고, 바닐라실 잡아줄게요. 왼쪽에서 오는 실 잡아주고, 실 잡아준 다음에 따라오는 실코 뒤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실 색깔 바꿔주고, 다시. 바닐라로 한길긴뜨기 두코 뜨면서 마지막 두개 빼줄 때 바닐라 실 먼저 내려놓고 실 바꿔 잡아준 다음에 그 뒤로 바로 코 뒤로 가져가 주세요. 실 색깔 바꾸고 다시 두 코. 따라오는 실 계속 같이 잡고 떠주면서 다시 이번에 블랙 실 내려놓고 바닐라 실 먼저 잡아주고요. 바꿔주는 실 먼저 잡아주고 블랙 실이 여기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뒤로 그냥 코 뒤로만 갖다 대주면 돼요. 그리고 바꿔서 코와 함께 잡고 떠주세요. 다시 바닐라 실 그대로 내려놓고 블랙 실 잡은 상태로 바닐라 실. 지금 블랙이 앞쪽에 와 있고 바닐라가 뒤에 와 있거든요. 실 색깔 바꿔줄 때도 그 위치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뒤로만, 코 뒤로만 갖다 붙여주세요. 이제 옆면 쪽. 블랙실 그대로 내려놓고 바닐라 실 잡아서 코 뒤로만 잡아주고 바닐라로 바닐라 실 그대로 내려놓고 블랙실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블랙실 뒤로 바닐라실 코 뒤로 잡아주시면 돼요. 바꿔줄 때 블랙실 그냥 그대로 두고 바닐라 실 잡아주시고요.
잡고 실 색깔 바꾼 다음에 그냥 블랙 실이 계속 바늘라 실 앞쪽에 와 있어요. 그대로 그냥 코 뒤로만 갖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바늘라 다시 두 코. 앞쪽 면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실이 전혀 꼬이지 않았죠? 이렇게 바늘라는 계속해서 오른쪽, 블랙은 왼쪽 이렇게 오게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뒤에 실이 이렇게 보시면 블랙이 앞쪽으로 오고 바늘라가 이렇게 블랙 약간 뒤로 와 있는데 이 위치를 굳이 바꾸지 않고 계속 실 교차할 때 바꿔주는 실을 먼저 잡고 그 뒤에 따라오는 실을 뒤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블랙 실 먼저 잡고 바닐라 실코 뒤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실 감아서 블랙 두 코. 실 바꿔줄 때는 그대로 내려놓고 바꿔주는 실 잡고 블랙 실은 그대로 코 뒤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바닐라 두 코. 바꿔줄 때 다시 바닐라 내려놓고 블랙 잡아준 다음에 코 뒤로 가져가고 실 색깔 바꿔서 그대로. 내려놓고 실 색깔 먼저 바꾸는 색깔 잡아주고 블랙 실 당겨서 그대로 코 뒤로 가져가서 같이 잡고 떠주시면 돼요. 블랙 실 그대로 놓고 바닐라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바닐라 앞에 블랙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코 뒤로만 갖다 붙여주시고 바닐라 실로 색깔 바꾸고 바꾼 실 바닐라 실로 두코 갈게요. 따라오는 실 계속 뒤로 잡고 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바닐라 실 뒤에 있는데 그대로 내려놓고 블랙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뒤로 바닐라 코 뒤로 붙여주시면 돼요. 아이고, 두 코를 먼저 안 뺐네요. 두코 빼고 내려놓고 잡고 다시 뒤로 붙여주고. 두 번째 코두개 먼저 빼주고 내려놓고 바꾸는 실로 먼저 잡아주고 코 뒤로 붙여주고 빼주고 이렇게 지금 여섯 번째 단 같이 뜨고 있는데 실 꼬이지 않고 계속 잘 떠지고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내려놓고 블랙 먼저 잡고 블랙 실 뒤로 바닐라
그냥 코디로 붙여주시고 실색깔 바꾸고요. 마지막 블랙으로 두 코 뜰게요. 자, 빼뜨기 할 때 색깔 바꿔줄 건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차피 이제 블랙으로 다시 이제 그 다음 단 그 블랙으로 떠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빼뜨기 하면 되는데 왜 색깔 바꾸면서 굳이 이렇게 선 나눠 놓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만약에 빼뜨기 색깔 안 바꾸고 그대로 했을 때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이 이어져서 나와요. 이렇게 빼뜨기 그대로 그냥 그 다음 단 색깔 안 바꾸고 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빼뜨기 색깔 바꾼 부분, 안 바꾼 부분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게 보기 싫어서 그냥 빼뜨기 때 한번 색깔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눠줬을 때는 이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같이 보면 이렇게 그 다음 단 들어갈 때 빼뜨기 색깔을 안 바꿔주면 여기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상관없으시면 꼭 굳이 색깔 안 바꾸고 그대로 이어서 빼뜨기 한 다음에 다음 단 넘어가 주셔도 되거든요.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단 들어갈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단 마지막 코 자, 색깔 바꿔주고 바꿔준 다음에 첫 코에 넣고 다시 블랙으로 바꿔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다시 첫 코 자리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이 상태로 사슬 세 코, 둘, 셋. 첫 코 떠졌으니까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 두 개 먼저 빼주고 블랙 실 그대로 내려놓고 바늘라 실 바꿔 잡아서 실 색깔 바꿔주고 블랙 실은 다시 코 뒤로 가져가주고 바늘라로 두 코 뜰게요. 바늘라 실 그대로 내려놓고 블랙실로 바꿔서 실 색깔 바꿔주고요. 다시 그대로 내려놓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실 그대로 블랙 놔두고 바닐라 실 잡아주고 코 뒤로 붙여준 다음에 실 색깔 바꿔주고요. 다시 바닐라 두 코.
실 색깔 바꿔줄 때 바닐라 실 그대로 뒤에 두고 블랙 실로 잡아주고요. 그대로 바닐라 실 뒤로 가 있는 거 유지해주면서 뒤로 붙여주시면 돼요. 계속 이제 마지막 7번째 단 뜨고 있는데 이렇게 꼬이지 않고 쭉 떠주시면 조금 편하게 뜨실 수 있거든요. 실 꼬이면 그 중간에 엉키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실 위치 계속 잡아주면서 7번째 단까지 쭉 떠줄게요. 자, 7번째 그단 마지막 코예요. 자, 마지막 코 블랙으로 바꿔줄 건데요. 자, 실 그대로 뒤에다 놓고 블랙으로 바꿔주고 빼뜨기 해줄게요. 첫 코. 첫코 자리에 넣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에서 여기서 바로 스트랩을 이어서 갈 건데요. 여기 옆면 4단, 반대쪽도 옆면, 옆면 4코. 죄송해요. 옆면 여기. 바로 이어서 옆면 4코와 반대쪽 옆면 4코 계속 교차하면서 색깔 이어서 떠줄 거예요. 지금 겉면에서 계속 떠줬는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돌려가면서 계속 이어서 떠줄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첫 코에서 빼뜨기 했는데 편물을 돌려줄 거예요. 지금 안쪽 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안쪽 면이 보이게끔 돌려서 떠줄게요. 자, 지금 우선 여기 빼뜨기 한 상태에서 첫 코에 지금 7번째 단첫 코에 빼뜨기 했고요. 빼뜨기 한 상태로 기둥코 두 코를 올려줄게요.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대로 올려줬어요. 스트랩에서는 기둥코를 이제 첫 코가 아닌 그대로 그냥 기둥코로만 쓸 거예요. 그냥 두 코를 올려주고 따로 기둥코로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두코 올려줬으면 편물 돌려줄게요. 돌려서 안쪽 면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스트랩은 지금 안쪽 면이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 실은 안쪽 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고, 자, 여기 네코 부분에 스트랩이 올 거예요. 바닐라 온 부분에는 블랙을 떠주시면 되고, 블랙 온 부분엔 바닐라 떠주시면 돼요. 이건 기둥코로만 쓴다고 했으니까 두 코에 그대로 한길 긴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바닐라 첫코 부분에 실 앞쪽으로 잡아주시고 한길 긴뜨기 한코 떠주시고요. 그 옆에도 두 번째 코, 두 번째 블랙으로 한길 긴뜨기 두 번째 코 떠주면서 실 색깔 바꿔줄 건데 안쪽 면 보고 뜨고 있기 때문에 실은 앞으로 잡아주시고, 바닐라 실 잡아주시면 돼요. 잡고, 실 색깔 바꿔주고, 다시 앞쪽으로 실 같이 잡아주시고, 바닐라 실 감아서 두코 갈게요. 하나. 두 번째 코. 두개 먼저 빼주고, 그 다음 두개 빼줄 때실 앞으로 놓고 블랙실로 다시 잡아줄게요. 블랙실 잡은 상태에서 실 색깔 바꿔서 빼줄게요. 이렇게 블랙 두 코, 바닐라 두코 갔고요. 여기 기둥코는 동일하게 사슬 두코 올려줄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올려주고 다시 편물 돌려줄게요. 겉면이 보이게 다시 돌려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사슬 두 코는 기둥코로만 쓸 거예요. 여기 바닐라 사슬 코두 개에 블랙 코 한길 긴뜨기 두코 떠주시면 돼요. 첫
초코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뒤에 따라오는 실은 꼭 잡고 떠주시고요. 두 번째 코 뜨면서 한두개 먼저 빼주고 실 내려놓고 바꿔주는 실 잡아준 다음에 다시 뒤로 실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두개 빼줄게요. 바늘라로 바꿔서 바늘라로 두코또 떠주시고요.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다시 감아주고 두 번째 코 따라오는 실은 꼭 같이 코와 함께 잡고 떠주시고 두개 빼고 두개 빼. 나머지 두개뺄때 색깔 바꿔서 두개 빼주고 사슬 두개 올려주게요. 사슬 두개 올려주고 다시 편물 돌려서 가방의 안쪽 면이 보이기 때문에 실 앞쪽으로 잡아주시고 바닐라 코두개 부분에 블랙 두코 갈게요. 자, 이거는 계속해서 사슬 두 개는 기둥코로만 쓰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기 위한 토대코고요. 이 사슬코에 두코 모두 떠주실 거예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앞쪽으로 실 같이 걸고 떠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실꼭 걸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한 코. 앞쪽으로 실 같이 잡아주면서 다시 두 번째 코. 두개 먼저 빼주고 앞으로 실 갖고 오고 바닐라 실 다시 잡고 나머지 두개 빼줄게요. 블랙 실도 앞쪽으로 실 같이 잡아주시고 실 감아서 두코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 뜨면서 실 앞쪽으로 가져오고 실 색깔 바꿔주고요. 기둥코 사슬 두개 올려줄게요. 다시 가방의 겉면이 보이게 돌려줬고요. 이렇게 해서 스트랩 부분 총 3단을 같이 떠봤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21단을 떠줄 건데요. 스트랩 반대쪽 이렇게 옆면에서도 색깔 교차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랩 단수는 꼭 홀수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22단을 떠줄 건데 스트랩 길이는 조금 네, 원하시는 길이로 좀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단수만 홀수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번에 겉면이 보이기 때문에 실은 뒤쪽으로 잡아주시고 가방의 안쪽 안 보이는 쪽으로 잡아주시고 다시 블랙 두 코, 한길긴뜨기 두코 떠주고, 실 색깔 바꿔서, 바닐라 두 코. 두 번째 코 뜨면서 실 색깔 또 바꿀게요. 이렇게 네코 떴으면 사슬 두 개, 기둥코 올려주고 편물 돌려서 안쪽 면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안쪽 면 보일 때는 따라오는 실은 앞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앞쪽으로 잡고 실 감아서 따라오는 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걸어주셔야 돼요. 먼저 걸고 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두 코. 앞쪽으로 놓고 실 색깔 바꿔주고요. 같이 또 코와 앞쪽으로 잡고 같이 두코 떠줄게요.
다시 앞쪽으로 놓고 실 색깔 바꿔서 빼주시고요. 사슬 2코 올리고 겉면이 보이는 쪽으로 돌려서 따라오는 실 뒤로 꼭 같이 잡고 떠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교차하면서 색상 교차하면서 앞뒤로 돌려서 스트랩 총 21단 떠줄게요. 자, 마지막 21번째 단이에요. 마지막 21번째 단에서는 이제 실 같은 새끼리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블랙 실 2코 뜨고 블랙 실 같이 잡지 않고 나머지 2코는 네, 그대로 이쪽에 놔두고 나머지 2코 떠줄게요. 바닐라 컬러로. 마지막 2코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랙 실은 중간 한단 밑에 20단 끝나는 부분 중간 밑에서 이제 끝나게 되고 바닐라는 이렇게 네, 2코 뜨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자, 사슬 한번 떠주고 실은 끊어줄게요. 여유 있게 실 좀, 네, 마무리할 실 남겨놓고 실 끊어주고요. 블랙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유 있게 남겨놓고 실 끊어주시면 돼요. 바닐라 실은 지금 사슬 한번 뜬 상태로 실쭉다 뽑아주시고요. 당겨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보면 바닐라는 끝에서 끝나고 이제 블랙실은 여기 중앙에서 끝났는데 돗바늘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중앙 코 부분으로 그냥 사이로 빼주세요. 마무리할 수 있게 가운데로 가져왔으면, 자, 이제 가방, 이렇게 옆면 부분 맞춰줄 거예요. 자, 이쪽도 보면은 여기 옆에서 올라오는 단 그대로 쭉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스트랩 시작하는 부분부터 22코 띄워주시면 돼요. 지금 무늬 하나당 두 코기 때문에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두 코. 그러면 22코하고 나머지 여기 2코. 여기 4코가 스트랩 오는 자리겠죠? 꼬이지 않도록 잘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색깔 교차돼서 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스트랩을 홀수단으로 뜨면 이렇게 색깔이 교차되거든요. 그래서 홀수단으로 잡아주시고, 바닐라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바닐라 지금 꼬리실 남겨놓은 거에 돗바늘 넣어주시고, 위치에 가져가 줄게요. 여기 지금 오는 위치 끝에 지금 교차되는 블랙실 끝으로 지금 바닐라 실 왼쪽 끝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 네 단에 들어갈 거거든요. 블랙 제일 끝에 있는 코 바닐라 실 통과시켜 줄게요. 통과했으면 위에 바닐라 끝 코에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두 번씩 이렇게 감아줄게요. 같은 위치 다시 블랙코 가방 부분 블랙코 끝코에 한번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 빼주시고
다시 스트랩 부분 끝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두 번 감아주셨으면 옆에 코, 옆에 블랙 코, 옆에 두 번째 코로 가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스트랩 부분, 바늘라 코 부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감아줄게요. 다시 한번 같은 위치 한번더 빼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두코 연결했으면 안쪽에서 실 정리해 줄 거예요. 블랙 실은 이렇게 가방 안쪽 부분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같은 색 실을 부분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넣어 줄게요. 실 걸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조금 더 넣어서 꼬리실 정리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정리된 실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실 끊어 줄게요. 실 끊고 끝에 올 살살살 풀어 주시면 두 개의 코에서 이렇게 얇은 실로 올이 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얇은 실로 풀어주시고, 풀린 실은 바늘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바늘에 넣고, 정리된 부분까지 올은 다 풀어주세요. 올다 풀어졌으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두 개의 코 바늘 통과시켜주고요.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고정됐으면 바늘이 얇아졌기 때문에 실이 얇아졌기 때문에 사이사이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좀 꿰매듯이 안쪽으로 단단하게 좀 고정을 할게요. 어느 정도 고정됐으면 그 자리에서 매듭 한번 짓고 실은 끊어주시면 돼요. 다시 블랙실, 여기, 블랙 부분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 가방 부분은 바닐라 부분이고요. 자, 꼬리실, 블랙 꼬리실 넣고 동일하게 가방 부분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 코, 이두 개의 코 중에 안쪽 코 먼저 할 거예요. 바늘 달려, 그 실이 달려있는 같은 위치. 안쪽 코, 가방 부분 안에서 바깥으로 실 빼줄게요. 자, 가방 부분 코, 바깥에서 안쪽으로 동일한 위치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두 번씩 감아서 연결을 해줄게요.
끝에 여기 그 기둥코 부분 살짝 이렇게 뜨는 느낌 나는데 그 옆에 블랙코 한코 잡아서 기둥코랑 연결을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붙도록 연결해 줬으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넣어서 실 정리해 줄 거예요. 같은 색상으로 사이사이 넣어 주세요.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기고 끊어주시고요. 끝에 올 풀어서 마무리 해줄게요. 네, 이렇게 가방 부분은 모두 완성이 됐어요. 바닥면과 옆면, 그리고 스트랩까지 쭉 연결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 이렇게 모두 체커보드 형태로 색상 교차하면서 이렇게 다 연결되게 다 떠줬고요. 이제 중앙에 가죽 자석 버클 하나만 달아줄게요. 저는 화이트 컬러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위치 잡아서 달아주시면 돼요. 실 달아줄 때는 화이트 실, 그러니까 블랙 자석 버클 다시는 분들은 블랙 실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화이트 자석 버클이기 때문에 바닐라 컬러로 해줄 거예요. 실 정리할 때처럼 꼬리 실 남은 거 이렇게 정리해 준 실, 이렇게 올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올 풀어서 얇은 실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여러 가닥 있는 실두 가닥 정도만 빼줄게요. 그래서 일반 바늘에 얇은 실 형태로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자석 버클 달아주시면 돼요. 자, 중앙 위치 잡아주시고요. 한쪽 먼저 달아줄게요.
실을 먼저 고정시켜주고 자석 버클 위치에 가져가신 다음에 자석 버클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구멍에 맞춰서 해줄게요. 같은 바닐라 컬러에서는 이렇게 뒤로 나와도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꿰매는 부분이 블랙으로 갔을 때는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잘 안쪽에서 실 정리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바깥쪽에 티 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자석 버클 달아줄게요. 한쪽 먼저 달아주시고 반대쪽은 같은 위치 잡아서 동일한 방법으로 네, 달아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자석 버클까지 달아서 체커보더 토트백 완성해 봤는데요. 트렌디한 형태의 체커보더 백으로 포인트 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에요.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여름까지 예쁘게 들수 있어 활용도도 좋고, 한길 긴뜨기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완성할 수 있어 초보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